확실한 백투백아입니다. 아,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선수들에게 영향이 아예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퀸트의 풍주연수의 진영이죠. 아래쪽입니다. 7시 풍주너고요. JMS는 송병구 선수의 진영은 위쪽입니다. 한시 어제 경기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송병구 선수가 정말 하나의 전략에 올인하고 준비를 해봤다면 송병구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고 몇 가지를 더 준비해봤다면은 뭐 다른 전략을 또 선보일 수도 있죠. 네. 이미 카드가 하나씩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쩌면은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의 호흡에 따른 어떤 모든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뭐 지난번 이제 홍진호 선수의 어떤 벙커링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을 때 벙커링 하나를 막기 위해서 막 그 몇 시간씩 몇 수십 게임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하나를 준비하는데 선수들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거든요. 자, 이거 홍준원 선수의 진영이고요. 아, 오버 스포닝 풀이죠. 그러네요. 예, 구드론에 오버러드를 눌러둔 가운데 200을 모았고 풀을 지었고 예, 조금 더 홍준원 선수 빠른 타이밍에 저글링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는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레어를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에요. 근데 그 프로토스가 입구를 막고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쪽이 좀 더 수월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쪽은 입구 막기가 조금은 애매하죠. 네. 성민군 본지 쪽에 뭐 게이트웨이 지었고요. 무리순을 두는 작전 아닙니다, 송병구. 일단은 원게이트 게스네요. 네. 그래도 송병구 선수 뭐 사이버넥스 스코어와 게이트웨이를 동원을 해가지고 좀 뭐 파일런 사이에 질렀다 채워놓고 뭐 이러면은 글쎄 뭐 건물 둘만 지어놓고 질럿들과 사이사이 세워두면은 입구 막히는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한 셈이지만 아주 큰 차이는 일단 아니에요. 네. 안쪽에 파일런 또 건설하고요, 송병구. 오버러드가 송병구의 본진 쪽 상황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저글링은 막 움직였어요, 홍진호 쪽에서. 일단은 저글링이 굉장히 빠른 상태에서 러쉬를 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되죠, 프로토스. 네. 입장에서는. 야, 시간을 끌어주죠, 송병구. 네, 죽기 직전까지만 딱, 질러 두 개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곧 달리는데, 아, 그렇죠. 질러, 또 입구 막아야죠. 네, 그, 홍진호 선수가, 구 오버 스포니프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질러 두 길은 두 곳에 입구를 막기 전에 한번 노렸던 거거든요, 사실. 야, 이거 진짜 똑같은 상황 만들어 놓고, 시간 재가면서 해봤나요, 정말? 뭐, 프로브로 시간을 이렇게 딱 끈 다음에, 저글링들 딱 도착하니까, 진짜 칼 같은 타이밍에, 예? 뭐, 파일런하고 게이트웨이 사이 딱! 저글링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질럿이 탁 막아서네. 그 프로브 안 들어왔, 그 프로브 역할이 없었으면 저글링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 일단은 또다시 똑같은 어떤 그 형태의 빌. 아주 열어두면. 열어두면. 아, 이거는. 일단은 자신의 의도 자체를 노출했다는 게 그거든요. 이건 또 봤어요? 예, 또 리버를 사용하겠다는 의도였거든요, 사실. 아, 거기서 왜 포지션을 바꾸느라고 틈을 줬습니다. 홈트 저글링이 앞에 있는데요. 아, 홍준호 또 그 뭐가 보이면 홍준호 놓치지 않죠? 정찰 겸 그룹의 피해를 줬고요. 홍준호 포인트를 땄습니다. 일단은 뭐 뮤탈리스크 쪽을 당장 더 생각을 하겠죠. 네, 그 앞마당 이제 해처리에서 차원 캐고 있어요. 질러진 중앙으로 나왔죠? 계속적으로 저글링 압박을 하고 하니까
송영 선수 입장에서는 뭐 정찰도 허용을 해버렸고 그 대신에 송영 선수는 이 홍준호 선수의 지명을 프롬으로도 못 봤거든요. 아, 네. 네. 맞기 바빴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네. 최대한 이걸로 좀 견제를 해줄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스파이어 테크라운까지 안쪽하면 아 드론 하나 잡아줬고 좋은데요. 네. 세 개까지는 잡을 수 있겠는데 드론 아 못 잡았죠. 아 네 두 개 잡고 끝났습니다. 스파이어 감 잡았을지 그리고 리버는 근데 인제는 못 가죠. 예. 근데 지금 홍준호 선수가 이미 알고 대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테크트리도 굉장히 빠른데다가 그렇죠. 커제어를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그리고 저글링 네. 상대편 입구 쪽으로 가요. 숨수 드래곤만 가지고 저글링 막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디버가 나와도 문제가 뭐냐면 질럿을 태우든 드래곤을 태우든 가서 뭔가 피해를 줘야 되는데 또 드래곤을 빼자니 그 리버로 사실 어느 정도의 드론을 잡느냐 관건이지 경기를 끝내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그 경기 상황처럼 한 번에 뮤탈리스가 바로 영러시를 왔을 때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스타게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드래곤과 커세어 캐논으로 같이 막으려고요. 네. 그리고 뭐 리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재미를 보려고 하더라도 와 그래도 그냥 가나요? 허를 찔러서 와 송병구 아래쪽으로 쭉 내려 체이싱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송병 선수가 그래도 이 빠른 리버를 또 다시 사용한다는 자체가 지금 예, 이 전략 보나요 예, 못 보나요? 이 예. 전략 하나를 올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오버로드 시야에. 들든 말듯한 예, 이런 정도로 지금 셔틀이 지나갔거든요. 아, 홍준호 선수가 못 봤나요 지금? 아 그래 중간에 뮤탄에 요격되죠. 아 보였어요. 아직 요격 안 됐습니다만 노출됐어요. 최대한 행운을 바래야 되겠네요. 네. 리버강 그 드론강 기어택. 자 한 번 쐈고 아, 한기 예. 한기 그리고 다 터졌나요? 예 셔틀에 태웠는데 잡혔죠. 네 이거는 거의 아. 뭐 송병우 선수는. 암울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꽤 많은 돈과 시간을 썼는데 예, 일단 뭐 드래곤도 있고 그리고 예, 뭐 한기 이제 뭐 곧 있으면 이제 두 기가 될 테니까 커세어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당장의 뮤탈리스크로부터 뭐 경기가 뭐 끝나는 것 같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참 그 좀 어려운 길을 예. 그렇죠. 이것도 홍준호 잠수 쪽에 아, 안정적으로 확장기까지 가져왔어요. 홍준호 선수 예, 저렇게 예, 지금은 계속 얻어맞으면 안 되죠. 5시 기지의 확장이 너무 크고요. 네. 지금 송병구 선수가 원하는 스토리는 여기서 홍준호 선수가 안심을 해서 아 이 경기 뭐 리버도 아주 무난히 잘 막았고 이겼네 이러면서 막 확장을 하는 거야. 병력 복귀보다는 그러면서 동시에 드론도 막고 그런 어떤 빈틈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홍준호 선수의 방심을 이용해서 이기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홍준호 선수가 방심하지 않는다면 송병우 선수의 이 경기를 뒤집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하지만 최근 홍준호 아 폭풍스타일 괜히 그렇게 시간을 줄 리가 없습니다. 몰아칠 때 바로 몰아쳐야죠. 네, 송병우 선수 지금 뭐 업그레이드에도 뭐 자원을 전혀 투자를 예, 하지 않고 있는데 야, 뭐 일정한 수의 커세어를 뽑아가지고 커세어로 뮤탈리스트를 유인을 한다든지 예. 일단은 커세어 리버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역전 시나리오는 아까 그런 어떤 홍준호 선수의 방침도 말씀을 드렸지만 송병우 선수가 해야 될 것은 뮤탈리스크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히드라리스크 또는 러커 체제를 전환했을 때 저 정도의 뮤탈리스크를 커세어로 아니면 커세어 드래곤으로 상대가 가능하고 네. 리버가 같이 운영을 통해서 이곳에 떨어지거나 한 방을 노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 근데 멀티하려 그러네요. 네. 예, 송병우 선수는. 그러니까 멀티는 멀티로 하면서 같이 공격을 가야 됩니다. 공격 가면서 멀티를 동시에 이뤄야 돼요. 아, 잠깐 병력을 뒤로 빼고 정진호. 예, 스커지도 예, 일정수 뽑아가지고. 야, 이러면은 예, 캐논의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순수하게 드래곤 지원만 받으면서 커세어가 싸움을 해주면 뮤탈리스 스커스와 당하기 힘들거든요. 네. 예, 지금 그냥 드래곤을 예, 먼저 만나면 커세어들이 그렇죠 바로 지원을 하니까 저거는 이제 살짝 빼준 홍준호 선수 맞았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전열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송병우 선수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은 하나라도 실수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하나 하나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아 근데 예, 홍준호 선수도 프로토스에게 뭐 딱히 뭐 아까 리버 한 기 잡은 그 셔틀과 리버 잡은 거 말고는
네, 딱히 뭐 피해를 줬다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심장도 함께 바로 치러 나가죠. 네, 왜냐하면 지금 기회가 없거든요. 네. 손병우 선수에게 라스트까지. 네, 그 리버 잘 막은 이후에 딱히 한 게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섯이 멀티 가져, 게스 멀티 가져가지 크죠 굉장히. 아, 빨리 가져갔어요 홍진호는. 중앙쪽 드라군이 커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뮤탈에게 꽤 많이 맞았어요. 야, 그래도 예, 드래군의 희생 덕분에 커저는 전부 지키긴 했는데. 아, 다섯이 다섯지만 해처리를 세 개. 근데 아까 말씀드린 홍진호 선수의 방심이 안 나오겠네요. 아, 그럼요. 예, 유닛 생산에 소홀함이 없고 그 한 방을 노리고 나와서 여기를 날려버리고 이쪽 미네랄 멀티가 돌아가고 이러면은 뭐 역전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홍진호 선수가 일단 빈틈이 없어요. 네. 더욱더 한 방에 바로 끝내기 위해서 끝밖에 안 합니다 홍진호. 일단 이 송병구 선수가 지상 유닛이 얼마 없는 예, 핸디캡이 이제는 아주 묵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스타게이트를 또 늘리고 있는데 사실 한 개 돌리기도 아, 지금 힘들어요. 네,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유런은 중앙 쪽에 쳐들어갈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참 이 앞마당에 캐스라도 있다면. 네, 네. 게스 멀티는 너무 멀리 있어요. 리버 하나, 예, 다수의 저글링 히드라로 폭풍처럼 몰아치더라도 예,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면서 리버를 이렇게 버텨주면 버틸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질럿 드래곤들이 앞에서 좀 맥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그 기본 유닛들이 좀 있어야지 됩니다. 온리 리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잘. 홍병우 예. 선수에게 기대해본 거는 일단은 그 앞마당 언덕 쪽에 미네랄 멀티가 좀 활성화돼서. 게스는 부족하지만 미네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말이죠, 강력한 리버의 스플래시 데미지와 함께 꽃바 캐논을 통해서 3시 쪽의 게스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어가야 돼요. 네. 그렇다 미치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리버를 계속적으로 뽑고 캐논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그런데 홍진호 선수가 너무 그런 네. 부분까지 뺏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 그래도 예, 홍진호 선수가 수비가 아주 인상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예? 그건 진짜 프로토스들이 정말 예, 저거 상대로의 수비력은 진짜 많이 늘었네요. 아, 그래 커저를 스쳐서 쫓아버린 이분은 저거는 와야죠. 아, 아직 지상병력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진호. 지상병력 예, 당장 프로브는 좀 잃고 지상유닛 잃고 이거 굉장히 눈물겹거든요 지금. 코스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눈물겨우면서도 끝까지 홍병구 선수가 커저를 잃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이야, 지금 또, 예, 뭐죠? 홍진호 선수가, 송병구 선수가 이렇게, 예, 또, 리버를 갖다 날릴 거에 대비해갖고, 저글링 페트롤을 진작부터 저 11시 지역에 다시 지켜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피해서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자, 골든 쪽, 아니, 히드라는 나왔고, 고맙게 지었는데, 다리.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센터 쪽에서. 싸움은 안 돼요 지금. 네, 예, 송병호 선수, 예, 홍진호 선수도 대응이 정말 좋았고, 예, 지금 이렇게 딱 가보니까 저 안에 리버는 분명 타고 있을 겁니다. 예, 앞마당 이나 뭐 멀티 쪽으로 많이 옮겨서인지 드론이 얼마 없었거든요. 네. 그 몇 개 안 되는 드론을 잡기 위해서 진짜 금쪽 같은 리버는 지금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저그의 물량이 넘치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홍진호 끝내겠다는 거죠. 이거 막으려면 리버가 대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송병구 쪽으로 홍진호 들어갈 태세가 갖추었습니다. 올라왔어요. 캐논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네. 홍진호 씨가 노래 끌지 않습니다. 이길 경우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그냥 뭐 어택단 맞고모자 펼쳐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 네. 그래도 좀 컨트롤 해갖고 좀 리버를 점사해서 좀 감아줘야죠 그냥. 네. 네, 무조건 막 저 직업들을 예, 그냥 어택당으로 때리고 있고 그러면은 네. 아, 리버가 다 사라졌네. 네, 그리고 하나 간신히 남았어요. 야, 겨우겨우 막긴 막았는데, 대단하네, 모두 막다니. 네, 배터리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네.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고, 목도만 네, 옮기러 선수가 송병구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안 남기네요. 아, 그럼요, 계속 모으죠. 그리고, 바로 끝내주는 것도, 골치를 많이 벌리는 선수가 또 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빠른 리버 전략이 로버티스 올릴 때부터 저글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처가 되죠. 또 안 가지면 죽겠습니다만은 지지. 성병구와 홍준호의 대결. 결국은 홍준호 성병구를 제압하면서 홍준호 3승으로 조기를 확정했습니다. 홍준호 안세 경기 전성. 자, 그룹 F 가장 먼저 1강에 진짜.